네, 이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꼭 한 번은 들려야 하는 장소죠. 활기 넘치는 대인예술 야시장에 오일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인시장에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타이틀이 걸려있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예술 야시장으로 모습이 바뀌어 상인과 예술 작가의 축제의 장을 넘어 광주 시민 모두가 즐기는 행사로 야시장 별장을 찾는 사람들을 호환 인심과 풍성한 먹거리로 반기며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상인의 수익이라기보다는 축제의 일원으로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며 직접 손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장강이라는 곳엔 주인 없이 버려지거나 쓰지 않는 물건을 주워와 진열해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돕기도 하는 따뜻한 분이 계셔서 야시장이 더욱 훈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008년 6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은 만 10년이에요. 할로 구입하고 전부 다 합니다. 대인예술야시장은 시장 한켠에서 기존 상인이 아닌 다양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데 시장 열리기 전 2주 전에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합니다. 유별난 예술극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능 기부로 공연을 하고 있으며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공연에 열중하며 함께 즐거움도 나누고 흥겨운 음악에 잠시 몸을 맡기는 모습 또한 즐거워 보입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형극이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 부모님과 함께 영어 동화 이야기와 쿠키 체험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편 갤러리에는 대인 예술시장에서 활동 중인 상주 작가가 펼치는 회화, 조각, 사진, 도예 등 눈으로 즐기기도 하지만 간직하고 싶은 소품들은 가끔 아트 경매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먹거리들이죠. 저렴하고 소박한 음식들과 특별한 맛을 기대하는 음식 앞에서는 지루한 줄도 모르고 오직 기다림 후 만족감이나 단돈 1,000원으로 행복을 얻는 백반집, 빈 점포에서 시작하여 활기를 찾기 시작한 야시장은 정성들여 준비해온 물건들이 새 주인을 맞이하는 예술과 옛것을 기억나게도 하는 시장이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는 벽화로 입소문 나면서 찾는 사람도 많아진다 하니 대인 예술야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예전의 재래시장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기자 오일이었습니다.